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노량진에서 공무원도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 에듀마켓에서는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필기실기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기 기사작정 문제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는 5개년, 어디는 10개년 이렇게 있는데 7개년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7개년을 완전히 컴팩트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풀이만 딱 모아놓은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단기 합격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한마디로 이 교재를 설명을 드리면 잘 정제된 핵심 내용만 풀이되어 있는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이 두 개가 있는데 필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실기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최적의 단기 합격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7개년 동안에 어떤 내용이 주로 반복이 돼서 출제가 되고 특히 건축 구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반복만 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시켰고 그냥 계속 따라만 오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증의 필기는 거의 무조건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복을 하시되 적어도 3회독, 4회독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1회독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이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공부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1서부터 100까지 쭉 공부를 하셨는데 이해가 한 30%밖에 안 됐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70% 다 무시하고 그냥 가셔야 돼.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할 때는 이게 30이 이제 50이나 60으로 올라가고 세 번째 할 때 70이나 80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처음부터 100을 다 이해하면서 가시겠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완강을 하는 게, 완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회독, 2회독, 3회독, 한 3, 4회독 정도 되면 100% 이해가 안 돼도 답은 다 풀립니다. 이미 합격은 하에 있어. 그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이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도 실강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강은 못하시겠지만 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맞춰서 가급적 교재 편찬과 함께 이 강의 촬영 늦지 않게 지금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필기 OT 그리고 실기 OT에다 둘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OT, 필기 OT를 다 참고를 하시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격증 시험은 문제 은행식으로 일정 부분의 일정 비율이 문제가 그대로 문제 은행식으로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대략 필기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출제가 되고요. 실기 같은 경우도 한 30% 40% 정도는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죠.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그 중에 수험생들 한 10명이라면 1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너도 나도 9명은 건축구조가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구조가 가장 꽈락이 많이 발생하니까 일단 꽈락 방지를 먼저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꽈락을 막고 건축계획과 건축법규 여기서 고득점을 노린다면 필기는 1차에선 통과하는 건 아주 무난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건축구조에선 꽈락을 막아야 되고 계획과 법규에선 고득점을 노리자, 이게 가장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반이다 하는 얘기가 있죠. 저도 뭐든 이게 약간의 성격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일을 시작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일단 인강을 수강을 시작하셨다면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반은 완성이 된 거야.
그리고 점점 쭉 들여다보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해는 분명히 안 되는데 회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의 내공이 자연적으로 스며들게끔 그렇게 모든 강의 커리큘럼과 영상을 전부 촬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여진 대로 제가 실강 OT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난식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듀마켓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